여러분은 어떤 칵테일이 최고의 칵테일이라 생각하시나요? 몰디브에서 마시는 모히또 한 잔? 여자친구와 바에서 마시는 위스키? 친구가 즐겁게 마시는 소맥? 저에겐 바텐더로서의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얼음전과 버번 위스키 한 병, 콜라를 옆에 두고 드라마를 보고 마시는 버번 고기 최고의 칵테일입니다. 상황에 맞는 칵테일이 결국엔 최고의 칵테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청량하고 상큼하며 늦은 시간에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무엇보다도 비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버번콕의 변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 위스키는 세 번의 증류를 거치며 부드러운 도화지 느낌을 가지면서도 강한 민트향을 가진 위스키입니다. 이 자체로 콜라와 결합하면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버번 곡을 만들기에 매우 적합한 위스키입니다. 제가 만든 칵테일의 이름은 근무를 마치고 라는 뜻의 After Shift입니다. 저는 기주로 우드포드 리저브의 건 살구를 인퓨징해 주었는데요. 본래의 깔끔한 민트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산뜻한 과일향을 더해줍니다. 탄산 컴포넌트로는 카페인과 설탕이 없는 코카콜라 제로제로 제품을 요거트로 워싱해 주었습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콜라를 그릭 요거트와 섞어서 걸러주게 되면 콜라의 카라멜 색소가 요거트의 카제인 성분에 협착되어 걸러지게 됩니다. 밤에 유제품을 섭취하는 부담, 카페인에 대한 부담을 모두 제거한 요거트 콜라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재료가 만들어지면 인피징하고 남은 우드포드 리저브를 머금은 건 살구를 비정제당 앙고스트라 아로마틱 비처 물을 이용하여 올드 패션드의 풍미가 느껴지는 탕후루를 만들어줍니다. 한입 씹고 음료를 마시면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전체적인 음료의 레시피는 건살구 인피징한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 45ml, 생 레몬즙 15ml, 요거트 워싱한 콜라에 탄산을 재주입해서 피럽을 한 후에 올드 패션드 향나는 건살구 탕후루를 가니쉬로 올립니다. 한 잔만 더 먹어야겠다. 퇴근하고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면 전 앉은 자리에서 두 잔을 뚝딱 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맛을 즐겨보시길 바라며 언제나 편안한 상황에서 즐거운 칵테일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